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끝내주는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 기후 총선에 대해서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잠깐만요. 아, 레코그나이즈님 반갑습니다. 네, 정스타일님 오셔서 돈 때문에 결혼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왜인지는 말도 못하는 분위기. 왜인지 궁금한데 이거 제발 좀 댓글로 남겨주세요. 네, 빈실버님 사회 전체가 바뀌어야죠. 당연합니다. 네, 출생 문제 어떻게든 여러분들 말씀 듣고 해결을 해보는 방향으로 가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기후 총선 문제 이우진 녹색 전환 연구소 소장님하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번에 또 총선이 다가오고 있는데, 30일도 안 네, 남았죠. 그렇죠. 네. 이번 총선에서 기후 바람을 좀 일으켜 봐야겠다고 생각하면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일들 열심히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시죠? 그 조금 일단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저는 녹색전환연구소의 이우진 소장입니다. 기후위기라는 절대절명의 이 과제를 가지고 국가는, 그리고 지역은, 그리고 경제는, 그리고 우리의 삶은 어떻게 바꿔야 될까에 대한 대안 정책을 연구하는 연구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왜 이번에 기후 문제가 핵심 의제가 돼야 된다고 주장하고 계세요? 이번 겨울 어떠셨어요? 이번 겨울 비가 너무 많이 오지 않았나요? 비 많이 왔죠. 그리고 그쵸. 좀 따뜻한 날 많았고, 네. 네, 비도 그랬던 것 많이 같아요. 오고 폭설도 많이 쏟아졌는데요. 최근에 기상청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 겨울에 강수량이라든지 강수 일수가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고 해요. 지난 겨울에 우리가 비가 내린 날이 한 17일 정도가 되면은 이번에는 31일 정도가 비가 내렸거든요. 그래서 1년 전에 비해서 거의 두배 그렇죠. 가까이 두배 되는 가까이. 거네요. 그리고 강수 일수 같은 경우에는 평년에 비해서 2.5배 정도 비가 많이 내렸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제 이 우리나라를 주변으로 해서 해수의 온도가 높아지면서 이렇게 일어나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매년 기상 이변 그리고 기상 관련한 데이터들이 기록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점점 더 기후 위기가 심각해지는 사회에서 살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제가 준비한 자료를 한번 보시면은 이게 기후 재난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라는 것 외에도 저는 최근에 이 기후 문제가 경제 문제, 무역에 관한 문제, 산업에 대한 문제로 지금 엄청나게 확장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그거는 해요. 자료를 좀 띄워주시면 네네, 좋겠는데요. 네, 자료를 한번 그게 보시면요. 표 있죠. 네네, 표가 있습니다. 네, 나오네요. 네, 이 표를 보시면은, 지금 전 세계 150개 국가가 넘는 곳들이 탄소 중립 선언을 했습니다. 탄소 중립은, 이 경제 활동을 하면서 온실가스를 거의 배출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탄소 배출을 줄이려면은 거의 이제 화석 에너지에 기반한 경제 시스템을 완전히 바꿔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그리고 이 EU 같은 경우에는 그린딜, 그리고 심지어 중국 같은 경우에도 쌍탄소 정책이라고 해서 2030년에 배출 피크, 2060년에 탄소 중립, 이렇게 목표로 하고, 산업전환 정책을 펼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도 많이 다루셨던 CBAM이라고 그 탄소 국경 조정 제도, 이제 탄소 배출이 많은 제품에 대해서 비용을 부과하는 이런 것들이 국제 무역의 하나의 제도로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표를 그려봤는데요. 2024년에서 2028년도까지가 이번 22대 국회의원들의 임기입니다. 이 임기 기간에 뭐가 일어나느냐? 2030년까지 각각의 국가들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했단 말입니다.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해서. 그랬을 때 우리나라도 2030년까지 40% 줄이기로 했는데, 저기 보면은 국제사회의 이제 검증, 얼마만큼 줄였는지, 이런 것들을 검증하는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게 2024년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거기에다, 올해부터요. 그리고 탄소 중립이 국제사회 경제라든지 통상 이슈로 부각이 돼서 점점 더그 규제가 강해질 것으로 보이고요. 검증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검증이라고 하셨는데. 예를 들면은 이 바이레터럴 보고서라고 해서 각각의 국가들이 감축 목표 설정 대비 얼마만큼 줄였는지를 유엔에다가 2년마다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을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가 열리는 회의 때마다 그걸 보고하고 못 지켰으면 왜못 지켰는지, 지키려고 하면은 어떤 수단들을 통해서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국제사회가 다 같이 검증하는 시스템이 작동하게 되는 거고요. 또 우리나라로 치게 되면은 우리도 석탄발전소 폐쇄 목표를 정부가 발표했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2030년까지
18기의 석탄 발전소가 폐쇄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당장 네. 2025년도에 보면은 태안 1, 2호기가 폐쇄가 되고 2026년도에는 5기의 석탄 발전소. 그래서 2030년까지 18기의 석탄 발전소가 폐쇄가 되는데 그러면 이거는 이전에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지역 경제에 충격을 주기도 하고 네. 노동자들의 일자리 문제에도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래서 아, 2024년에서 2028년까지 국회 의정 활동을 하게 되는 22대 국회가 이 기후 문제를 다루면서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 역할들이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이번 총선은 어쨌든 기후 의제를 다루는 기후 총선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국가 차원에서는 어쨌든 우리가 약속했던 것들이 이행해야 되기 때문에 네. 석탄 발전소 접는 것도 포함해서 이행해야 네네. 되고 그걸 조금 더 이 감독을 받게 되는 상황이 오고 있다. 그쵸. 이 말씀이시고 네. 기업 차원에서 이제 통상에 관심이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네. 최근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유럽에서는 예를 들면 뭐 독일에서 히트펌프 문제 때문에 약간 네. 정치적 논란이 되면서 좀 후퇴했다. 뭐 프랑스는 원전 더 만든다. 이런 네. 얘기도 있고 미국에서는 네. 트럼프가 당선되면 이거 다 뒤집힐 수도 있다. 파리협정도 탈퇴하고 이런 좀 기후위기하고 관련해서 전 세계가 후퇴하고 있다는 그런 보도가 좀 있는데 네네.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지난 9월 달에 제가 독일에 직접 답사를 갔는데요. 그때 당시에 독일에서의 아주 뜨거운 논쟁이 되는 게 어떤 이슈였냐면은 난방 부분에 있어서 화석연료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라는 게 논의가 되고 있었어요. 집에서도요? 예. 아. 그래서 신축 건물에 대해서 난방연료라고 하면은 우리가 지금 에너지원으로 쓰고 있는 석유나 가스 같은 것들을 쓰지 못하게 하고 히트펌프라든지 재생을 기반으로 하는 열원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내용이었는데요. 그걸 가지고 독일 사회에서 이제 막 논쟁이 붙은 거예요. 아, 신축 너무, 건물의 경우에. 예, 너무 과하다. 아, 이 정도는 우리가 감당해낼 수 없다. 그래서 이 갑론 을박 끝에 신축 건물 전반이 아니라 공공 건물의 특정 지역에 대해서는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난방연료를 60% 이상 쓴다. 이렇게 제도가 바뀌었어요. 그때 제가 느꼈던 것은 아, 독일은 이제 탄소 중립을 목표로 실제로 규제 정책들이 본격화되면서 이제 그에 따른 반동이 일어나는 거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연탄 연료부터 시작해서 기름 그리고 심지어 친환경 가스 보일러라고 보조금을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논의의 이 격차가 상당히 크다라는 아. 것들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때 베를린 시의원을 만났는데 2050년을 전후로 해서 도시에 깔려있는 도시가스 배관망이 좌초 인프라가 될 것으로 상정을 하고 난방에너지의 탈탄소 로드맵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저도 석탄발전소가 좌초 인프라라는 건 생각했었는데 도시에 깔려있는 도시가스 배관망을 우리 집에 들어오는 건데. 예, 인프라로 아. 생각하고 난방에서의 탈탄소 전략을 수립한다라는 것 자체가 아, 논의의 이 차이가 상당히 크거나 아. 그래서 우리는 아직은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독일에서 일어나는 이 논쟁을 보고 반동이 일어났고 있다, 역진적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로 보면은 아, 논의의 차이가 이렇게 크구나라는 것들을 오히려 확인하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원래 그러니까 공공이 먼저 바뀌고 기업한테 좀 바꾸라고 하다가 네. 개인한테는 사실 우리 집에 도시가스 들어오는 것까지는 얘기는 안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데 지금 막 아예 탈탄소 난방에 있어서도 독일 같은 경우에는 2045년도가 탄소 중립 목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산업이라든지 에너지라든지 수송이라든지 건물 모든 영역에서의 탈탄소에 대한 정책을 세우고 그것을 제도화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예를 들어서 독일과 유럽이 거기까지 개인들한테까지 탄소 중립을 요구하는 데까지 가고 나면 수입하거나 이런 통상 이 규칙을 만들 때 훨씬 더 강하게 탈탄소 압박을 하겠네요. 현재 그 기후 재난의 강도가 점점 세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독일 같은 경우에도 기후 재난을 겪으면서 기후 정치에 대한 기후 위기 대응에 있어서는 이제는 규제도 필요하다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실제 녹색당이 상당한 지지를 얻어서 연정에 참여하기도 하고 네. 그래서 재난의 강도가 커지면서 이 기후 정치나 규제를 오히려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기도 하고 네. 그런데 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 가격 상승이 이러다 보니까 이제 조정 작업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네. 다만 전반적으로 기후 위기에 대응해야 되고 관련한 제도가 필요하다 라는 데에는 합의점을 이루고 가는 것 같고요. 최근에 보면은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전기차 보조금을 줄 때
기준을 바꿨지 않습니까? 네네네. 전기차 생산의 과정에서 배출된 탄소 배출량을 측정해서 탄소 배출이 많은 차량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주지 않는 등 이 제품 생산이나 경제에 있어서 탄소 배출량이 하나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 사회로 변하고 있다라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뭐니 뭐니 해도 어쨌든 말은 많지만 다 탄소 중립을 향해서 훨씬 더 강하게 나가면서 나오는 전 세계는 나오는 잡음이지 그 후퇴하는 거 아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 주신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예를 들면 기후 위기 같은 이슈가 뭐 독일은 녹색당도 연장 참여할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일반 유권자들은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조금 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요? 경제에 많이 생각하고 뭐 그런 것 같은데 안보에 생각하고 그렇긴 하는데 그래서 저희도 지난해 5월부터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기후위기 등 심각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국민들 설문조사할 때 80에서 90% 가까이가 심각하다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런 심각하다라는 말만으로는 정말 이게 어느 정도 다른 주제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더 심각하게 느끼는지를 알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저희가 지난 12월 달에 우리나라 유권자들, 우리나라 시민들 17,000명을 대상으로 170개 정도의 질문지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실제 기후위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기도 했고 이번 총선을 앞두고도 질문지를 던졌는데요. 저희는 좀 놀라웠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총선에 있어서 기후에 관한 좋은 공약을 낸 후보라든지 정당에 대해서 어떻게 지지를 표하실 것입니까? 라고 했을 때 10명 중에 6명이 내가 평소에 지지하던 정당이나 후보가 아니더라도 공약이 좋으면은 한번 투표를 생각해 보겠다라고 답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냥 중요하다 정도가 아니라 내가 표를 줄 정도로 고민하겠다라는 답을 하고 계셔서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시민들은 기후위기에 상당히 민감도를 갖고 있다. 오히려 정치권이나 정치인들이 이 문제를 대변하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것들을 저희가 파악하게 됐죠. 아, 그래요? 네. 근데 사실 이게 대선이면은 그렇게 전체적인 인식이 굉장히 중요한데 총선은 또 지역별로 선거가 이루어지잖아요. 네네. 그러면 지역구에 선거할 때 진짜 그분들이 투표할 때 그걸 심각하게 고려할까요? 사실 이렇게 약간의 회의가 있는데 저는 네네.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조사한 거 보면은 다음 표를 좀 보여주시면은 유권자는 기후 총선을 원한다라고 저희가 자료를 하나 만들었는데요. 네네. 보면은 저희가 이렇게 170개 정도의 질문을 던진 것도 도대체 기후 유권자를 어떻게 정의하고 이분들이 실제로 어떤 투표 성향을 보여주실 것인가 이런 것들이 궁금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은 기후 의지에 대해서 인지도가 있고 또 기후 위기라는 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면서도 기후 의지에 투표할 성향을 갖고 있는 이런 유권자들을 종합해서 저희가 분석을 했더니 우리나라 국민의 약 33.5%가 기후 유권자로 나타났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특징 중에 하나가 보시면은 기후 유권자가 어느 지역에 많이 있냐라고 분포도를 봤을 때 전남, 서울, 대전, 광주, 경남 이런 순으로 나타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 서울에 계시는 유권자분들이 기후 의지에 대해서 인지도는 매우 높았지만 기후 민감도에서 전남 지역에 있는 유권자들이 더 높게 나타났어요. 아, 그래요? 왜 이 민감도가 높게 나타났을까라고 했을 때 기후 위기의 피해를 직접 경험했다라는 응답이 전남 지역이 높았거든요. 아, 그래요? 결국은 전남 지역이 지난해 가뭄으로 상당히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런 경험 지수가 높았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었고요. 이 자료도 매우 흥미로운데요. 연속해서 좀 보여주시면은 저희가 이번에 그 기후 유권자 조사를 할 때 격전지 네, 그 더 가능 연구소의 서복경 대표님께서도 같이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네. 사실 우리 지금 지역구 후보들이 정해지지 않은 지역도 많고 해서 저희가 2020년 선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했습니다. 보면 격전지라고 저희가 뽑은 곳이 1위와 2위의 득표율 차이가 5% 이내인 지역들을 뽑은 건데요. 보시면 저기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 보이시죠? 저기가 서울에. 네, 네. 서울에서 2020년 선거에서
1위와 2위의 투표차가 득표차가 5% 이내인 정말 격전지였어요. 근데 그 격전지에 그러니까 강남 있는 강남 송파 강동도 강남도 있네요. 네네. 강북도 도봉노원 이런 데도 있고 네네. 양천 영등포도 있고. 그렇죠. 그랬을 때 저희가 두 가지를 가지고 조사를 한번 해봤는데요. 전국 평균으로 기후 유권자 비율을 33.5%라고 얘기했을 때 저기 보시면 강동 송파 지역이 지금 47% 가까이 나타나거든요. 42%. 그래서 강남 송파 강동 지역에 전국 평균보다 훨씬 더 높은 기후 유권자가 존재하는구나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고 또 광진 성동 용산 중구 지역의 38.2% 여기도 기후 유권자들이 상당히 전국 평균에 비해서 높게 나타난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위에 있는 그래프가 저는 매우 흥미로웠는데요. 저희가 질문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후보의 공약 중에서 어느 공약을 가장 1순위로 보시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거든요. 네네네. 그랬을 때 저희가 어떤 것들을 물었냐면은 경제 활성화, 복지 강화, 정치 개혁, 외교 안보, 기후 위기 대응 이렇게 물었을 때 나는 기후 위기 대응을 1순위로 본다라는 게 전국 평균으로는 8.9%가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저기 보시면은 1순위를 기후위기 대응이라고 대답한 강남, 송파, 강동은 13.6%가 나왔고요. 그리고 광진, 송동, 용산, 중구는 11.8%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거 경제하고 복지보다 높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1순위. 예. 사실 그렇게 대답하기 쉽지 않은데. 그래서 저희도 지금 전국적으로 17,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기 때문에 이 정도를 가지고 조사한 케이스는 정말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구 안에서도 샘플이 충분히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일부러 지역별로 나눠서 이 데이터가 나올 수 있도록 지금 조사를 한 거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초격전지가 5% 이내인데 거기에 이 지역에 한해서는 1순위를 기후위기 대응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13.6이라든지 11.8%라면은 이건 정말 뭔가 좀 영향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번에 저희가 포커스 그룹 인터뷰는 못했지만 이 조사를 저희가 앞으로 4년 동안 매년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말에는 이런 조사를 바탕으로 실제 왜 이 지역에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많게 기후위기 대응을 1순위로 꼽은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조사를 해볼 예정입니다. 궁금하네요, 진짜. 이게 세대 특성인지 아니면 뭐 약간 강남은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 경제 활성화 더 안 해도 이제 그런데 여기 보면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 이런 건지. 네, 여러 가지 이제 저희도 왜 그럴까? 이게 특히 왜 이 지역에 기후 유권자들이 많이 몰려 살까? 이런 것들도 좀 살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강남은 또 보수적인 지역이고 광진, 성동, 용산, 중구 이쪽은 상대적으로 또 조금 진보적인 지역인 것 같고 그리고 그런 또 느낌도 보면 있네요. 동작이라든지 지금 양천 영등포 이쪽도 기후 유권자 비중이 높다라고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살펴볼 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1순위라고 얘기한 분들은 전체적으로는 8.9% 그리고 강남 송파 강동 같은 경우 13.6%까지 나왔다. 그쵸. 그리고 기후 유권자라는 건 그 다른 모든 것보다 기후가 가장 중요하다까지는 아니신 거죠. 그렇죠. 여러 이슈 중에 나는 그래도 기후 위기를 중심으로 투표할 성향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해서 기후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때 나는 기후 관련해서 인지도 하고 있고 나는 이걸 민감하게 느끼고 투표할 때 기후 공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유심히 보고 투표하겠어라고 얘기하신 분들이죠. 그게 그런 분들이 강남권역에서는 42%나 된다. 그렇죠. 전국 평균으로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높게 나타났다. 예.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이런 분들이 원하는 게 어떤 정책인가요? 구체적인 게 있어요? 네, 저희가 이번에 조사하면서 좀 놀랐던 것이 이번에 저희가 질문을 할 때 이런 질문들을 했어요. 여러분은 이 기후위기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자산에 영향을 미칩니까? 예를 들면 부동산이라든지 주식이라든지 이런 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절반가량이 영향을 받는다라고 답을 하셨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이번에는 부담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기후위기 대응하려면 재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추가적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탄소세 신설이 38%로 가장 높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부유세가 30%, 법인세 인상이 21% 이렇게 나타났는데요. 이렇게 탄소세에 대해서 기후위기 대응하려면은 탄소세 도입을 좀 논의해야 된다라는 이 비중들이 높게 나타났다라는 것들도 좀 놀라웠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 이제 등록된 차량 대수가 2,500만 대를 넘었습니다. 네네네. 그랬을 때 이 수송 부분에서 온실가스를 줄이려면은 교통이나 차량, 특히 자동차에 대한 네네. 규제 정책 같은 것들이 필요한데요. 저희가 이제 질문을 자동차 적정 대수를 정하고 차량 등록을 제한하는 정책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57%가 찬성을 하셨더라고요. 자동차 등록 제한에 네. 60% 가까이가 찬성한 네. 거네요.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하기 위해서 온실가스 감축을 하기 위한 규제 정책을 펼치는 거에 대해서 정치인들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이거 반대가 심할 거야 안 될 거야 라고 꺼내놓지도 못하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의외로 그러니까요. 국민의 5명 중에 3명이 차량 대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거기에 동의한다. 라고 답을 했다라는 것은 저는 상당히 의미 있는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들여다본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후위기 대응에 대해서 규제 정책은 싫어할 거야. 시민들이 안 받아들일 거야. 이걸 표가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논의에도 붙이지 못하는데 이 매일매일 기후위기를 좀 체감하고 또 피해를 겪고 이 문제가 심각하다고 느끼는 이제 시민들이 많아지면서 이제는 이런 정책도 논의할 때가 됐어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저는 보여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강남 유권자들이 이렇게 기후위기를 기후위기 막는 정책 마련하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왜 윤석열 정부는 강남 지지율도 높은데 왜 재생에너지 이렇게 목표치도 줄이고 태양광 하는 분들 왜 이렇게 좀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되네. 이번에 이제 정부도 그렇지만 이제 총선 앞두고 기후 공약들이 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정당들도 내놓고 있고. 그렇죠. 참 예. 부흥은 하고 있나요? 그럼 이거 알면은 또 기후 공약을 내놓을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최근에 저희가 이렇게 조사한 결과가 언론 지상을 통해서 한 150건 정도가 보도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도 네. 이렇게 초대를 네, 해주시고 네, 네. 기후 총선에 대한 얘기들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된 건데요. 그래도 이번에 보면은 각 당이 이제 영입 인재로 지금 기후 쪽에 있는 인사들을 이제 영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면 민주당하고 녹색정의당 같은 경우에도 영입 인재 1호로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박지혜 전 기후 쪽으로 활동하던 변호사를 영입했고 네. 그리고 녹색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조촌호 전 국립기상과학원장님을 영입을 했어요. 네. 그리고 또 국민의힘도 네. 김소희 기후변화센터장 영입을 네. 했고 네. 그래서 사무총장 예 사무총장 예 네. 그렇게 이렇게 좀 상징적으로 기후 위기를 다룰 수 있는 인사들이 배치된 거는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공약들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국힘 같은 경우, 예. 국힘이 공약을 발표했죠. 이거 자체가 사실 아까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네. 예를 들면은 그 기후 대응 기금 올해 오히려 줄었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태양광 같은 경우도 오히려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산량이 기후 위기 시대에 탄소 중립하려면 늘어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태양광 이 설치 용량이 지난해는 오히려 줄었어요. 예. 네네. 그래서 그리고 또 정부 들어와서 재생에너지 비중 30.2%에서 21.6%로 축소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니 정부 정책은 이렇게 계속 기후 대응이 후퇴하고 있는데 이번에 국힘에서 낸 공약을 보면은 기후 대응 기금도 확대하겠다. 그리고 국회 안에 기후 위기 특별 위원회를 설치하겠다 네네네. 이런 공약을 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 공약이 아니라 실제로 빈 공약이 아니라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 보면은 현 정부 들어와서 후퇴되던 기후 정책이라든지 재생 가능 에너지 정책이 이번에 약속한 만큼 지켜질 수 있도록 약속을 지켜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그렇게 발표를
네. 한 거네요. 다른 네네. 뭐 민주당이나 뭐 녹색정의당이나 이런 데도 발표를 했나요? 네. 아,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생에너지 3배 확대하겠다. 전력 중 3배 확대하겠다. 이런 메시지가 나오고 있고 이제 이재명 대표가 기후에너지부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오늘 방송 나오기 전에 공식적으로 확인을 했어요. 더불어민주당 기후 공약 체계적으로 발표가 됐냐라고 했을 때 아직 공약이 발표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녹색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이 국힘이 이제 택배 형태로 기후 택배 공약을 택배 형태로 이제 발표를 했거든요. 네네네. 그랬더니 녹색 정의당에서는 반품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원전 중심이다. 아, 원전이다. 예, 원전을 기후 위기 대응의 대안으로 삼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고준위 폐기물이라든지 위험성이 높다. 결국 녹색정의당은 100% 재생에너지로 바꾸겠다. 그래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50% 그리고 2050년까지 100% 논의를 하면서 탄소세 신설을 공식적인 또 당의 공약으로 들고 나왔습니다. 녹색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인 1가구 태양광 시대라든지 유휴 부지라든지 옥상부터 태양광을 설치한다라든지 공약에 있어서 좀 주목할 만한 부분들이 많지만 저는 50% 2030년까지 50% 재생에너지 설치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지 이런 공약의 구체성 이런 것들은 좀 더 담보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에 녹색당 활동하셨었죠? 네. 네. 어떻게든 네. 이번에 네. 기후위기를 대변할 수 있고 이 정치를 네.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정당과 정치인들이 많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 너무나 절박한 문제이기 때문에 꼭 이번에 기후 총선을 만들어야겠습니다. 꼭 필요하겠네요. 그런데 네. 이제 꼭 굳이 구분을 해보자면 지금 국민의힘은 다 뭐 좋은 이야기지만 플러스 네. 원전이 있는 이런 네. 상태인 것 같고 플러스 원전이기도 하고 실제 윤석열 정부 들어와가지고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서 한 게 뭐가 있냐? 실제 재생에너지 정책은 후퇴하고 있고 목표도 낮추고 있고 예를 들면은 제로에너지 건축물 같은 경우에도 1년 유예했고 네네네. 또 이게 재활용이라든지 아니면은 일회용품 관련한 규제도 철회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 정부 정책은 뒤로 가고 있는데. 공약은 또 이제 마련해서 이제 발표를 한 거죠. 그래서 실제 진정성이 있는가 이런 것들은 한번 봐야 되는 상황이고 더불어민주당은 빨리 체계적으로 공약을 내놓고 지금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그러면은 이 기본적으로 이 기후위기 시대에 기후 공약을 제대로 내놓고 얘기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녹색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공약을 좀 더 구체적으로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까지도 같이 좀 제시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일단 오늘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유권자는 네. 들으시는 분들 다 유권자시잖아요. 네. 유권자는 뭘 하는 게 좋아요? 기후 총선 하는 건 뭐 왠지 정치인들이 분발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네네. 어떨까요? 그 말씀을 좀 마무리해 주시면. 저희가 이번에 기후 유권자가 33.5%나 됩니다라고 발표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마지막 제가 준비한 슬라이드 이런 것들을 좀 봐주시면은 이 기후 유권자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저희가 드러내는 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기 기후 유권자입니다. 투표 나는 기후 유권자다. 기후에 투표한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스티커를 이렇게 막 붙여가지고 여기 있다라는 걸 드러내는 작업들을 준비하고 있고 지금 보면 내가 기후에 관심 있는 유권자다. 네, 그러니 기후 공약을 내라라고 하는 액션이기도 하고요. 또 울산이라든지 포천이라든지 저렇게 기후 유권자 선언 활동들이 적극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남에서는 태안에서 정의로운 전환 노동자 행진이라고 해서 저 지역이 지금 석탄발전소 폐쇄 지역이지 않습니까? 네네네. 저 지역은 정말 절박합니다. 그러면 이게 폐쇄가 되는데 지역에 대한 대책, 노동자에 대한 대책이 없으니 그 대책을 내라라고 행진을 하기도 하고 저도 이번에 제가 서대문갑 이제 유권자인데요. 우리 지역에 이제 출마한 후보들을 한 명 한 명 찾아가려고 합니다. 찾아가서 당신은 기후위기 시대에 어떤 공약을 갖고 있습니까? 네. 라고 인터뷰를 하고 그걸 기록에 남길 예정입니다. 이런 작업을 직접 후보자들에게 묻고 답하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이렇게
우리가 유권자이라는 걸 드러내고 정치인들에게 질문하고 답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그런 활동들을 계속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이번에 이제 기후 유권자라는 말이 한국 사회에 자리 잡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올해만이 아니라 곧 또 가까이 2026년도에 지방선거가 있고 2027년도에 대선이 있습니다. 저는 지난 대선이 너무 안타까웠던 게 기후를 가지고 단일 토론회 같은 것들을 연다고 했을 때 그 토론회에 참석도 안 했던 분이 당선되기도 했거든요. 사실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윤석열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렇죠. 저희 그때 청년들이 기후 주제만 가지고 TV 단일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석을 안 하셨죠. 네, 그래서 그 토론회가 이렇게 진행되지 않았는데요. 이제 앞으로 모든 이 시대 정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분들은 기후 위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그런데 이 기후 위기가 그냥 기후 위기 자체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산업이라든지 일자리라든지 안전한 주거에 관한 문제라든지 재난으로부터 사람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인프라에 대한 투자라든지 이동이라든지 모든 심지어 식량과 먹거리 문제, 농민들의 문제, 어민들의 문제하고도 다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 운동을 시작하면서 앞으로 정치를 하겠다는 모든 한국의 정치인들은 기후위기에 대해서 인식하고 대안을 가져야 된다. 그 운동을 앞으로도 계속 해나갈 예정입니다. 좋습니다. 아, 들으셨죠? 여러분, 그 유권자들, 지금 사실 유권자의 시간이에요. 그 총선 바로 전까지 딱 남아있어요. 지금 캠프에 전화하시면 모두가 환영합니다. 가셔서 이우진 소장님 말씀 들으셨죠? 질문하세요. 질문하시면 답 아주 잘해주고요. 나중에 그 답한 거 가지고 가서 당선된 사람한테 찾아가서 요구하시면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우진 소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